여러분, 또 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6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의 종류가 있죠. 그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에 있는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의 명칭을 정확하게 좀 깨뜨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종류를 쫙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을 보죠. 용도 지역은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면 국토를 이용할 때게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 용도의 땅으로 하나는, 또 하나는 보호준 용도의 땅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개발 용도의 지역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하게 되는 용도 지역을 도시적 거래. 그 다음에 보호준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땅은 바로 두 가지로 지정합니다.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데 말입니다. 전 국토가 이렇게 네 가지 도시, 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개발과 보전인 완충지대가 필요한데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전 국토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는데, 이네 가지로 다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그걸 아직 안일미해서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미지정지역 그래요. 이런 적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조로 구분 지정되어 있고, 이런 네 가지 지역의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걸 미지정지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 이네 가지가 있는데 그땅 이름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역이 있죠. 그런데 도시역에 아직 세분화가 안된 미세분지역도 있을 수가 있다. 미세분지역. 그래, 이 도시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정말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땅입니다. 개발 용도. 그리고 이 녹지역은 되도록 보존하자라는 용도로 지정을 하죠, 이렇게. 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거. 그러면 여기가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죠. 그래서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 자연보전지역이 바로 도시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이고, 도시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명칭을 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관리역은 세 가지로 세분합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세 가지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는 땅은 보전 그대로 살려서 보전관리지역이라 하고요.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은 농산물하고 임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생산을 감안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 곧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래서 계획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지하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를 한다. 이 명칭을 하나하나 봐주십시오. 그래,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가늘세 나을 뿐 세분된다 하죠. 그런데 반해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성이 센 지역이니까 더 이상 세분화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주거지역은 주택용지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때 주택도 이왕이면 유유상종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주택도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게 있고요. 또이 저층주택도 있고 중층주택도 있고 고층주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지도 유유상종하도록 미리 그 땅을 세분해서 쪼개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적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지정하고 변경을 하게 되는 권한권자다. 이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 그네들이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하게 될 때, 주거적은 다시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 먼저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이렇게. 이때 전용 주거지역은요, 이 주택을 건축에서 사용을 하게 될 때,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이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전용주거지역은 지정이 되는데,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두 가지로 세분합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이때 1종 전용주거지역은 1종이니까 단독주택 중심. 1종이니까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해 주죠.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그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토지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한 땅인 만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에는 주로 단독주택이 쫙 건축이 되어 있어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일종인 주로 다세대 이런 주택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 주거지역은요,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정한 땅인데요.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누게 되면요, 저층, 저가 낮을 저거든요. 4층이 아닌 주택을 저층이라고 그래요. 저층 주택, 중층 주택, 중층은 고층과 저층 사이 가운데니까, 가운데 중자니까, 바로 고층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높을 거 해가지고, 우리 건축법에 고층 건축물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30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연유하여 이 고층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층 주택, 중층 주택, 고층 주택 이렇게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로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1종은 낮으니까 수가 1, 2, 3 해서 1은 낮으니까 저층 주택 중심.
2종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주택 중심. 3은 높으니까 소가 높을 거에서 중고층 주택 중심. 이게 숫자를 좀 알아주세요. 1종, 2종, 3종에서 1은 저층, 2는 중층, 3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바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 1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는 저층인 주로 4층에만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아파트는 들어가지 않고요.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그런 공동택의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장소 중 아파트는요. 1종에서는 절대 못 집니다. 1종. 1종 전용,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나머지 주거지역은 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 이준 주거지역은요. 여기 상업지역하고 이 주거지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은 지역이죠. 느낌이 오죠? 그래서 준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유지를 하되 주거 기능을 유지한다 그 말은 주로 주택지로 이용을 하되 바로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가도 업무 시설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땅이 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을 볼까요? 상업적은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이죠. 이 상가도 유유상종하도록 상업적이 크게 네 가지로 세분되어집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무엇이냐?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도시 속에서도 도심, 도시 중심을 도심이라죠. 그런 도심과 부도심 속에 바로 상업 기능,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은 것이 중심 상업지역이죠.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담당하여 나가도록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 공업적에서 뭐 비도시 저 바닷가에서 수산물이 농산물이 그리고 공산품이 생산돼서 우리 도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그 여러 가지 물류 창고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 창고를 짓도록 하자 해서 정해놓은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되죠. 그리고 근린 쪽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지역으로서 정한 것이 근린 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은 네 가지로 세분되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이 있다. 이것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 공업적은 공장 용도로, 공장 용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땅이 공업적에 있는데요. 공업적도 공장이 유유상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하고자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어집니다. 자, 이 우리 도심들이 주로 여기에 주거적 상업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좀 주거적 상업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심란한 공장도, 즉 중화공업,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공업은 공장이에요. 그런 것들을 건축을 허용하자 해서 지정하게 되는 용도지역이 전용 공업적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전용 공업적. 그다음에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 공업적으로 지정되죠. 이 공단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 가까이에 사원 주택도 있으면 좋고 상가도 업무 시설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자 해서 지정한 것이 준공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 준공업적은 바로 경공업 등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죠. 이렇게 공업적은 세 가지가 있다.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이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녹지적은요. 자, 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 안에서도 변두리에 가보면 아직도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을 자연환경을 합니다. 그 경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다 정하게 되는 것이 보존 녹지역입니다. 녹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존 녹지가 있고요. 이 산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 우리 선조들은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사 용지로 바로 미리 땅을 만들어서 그따 농업에서 확보를 해서 농사를 지켰는데요. 그래, 이산 밑에는 농지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 선조들 농지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 홈이라든가 괭이라든가 이걸 논밭을 일굴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돌 캐내고 그렇게 일궜던 농지 함부로 막 개발해서 다 파괴하면 안 되겠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그 개발을 일단 유보시키자 해서 지정해 놓고 있는 녹지가 있는데 그걸 생산 녹지를 하죠. 생산 녹지죠. 그래,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인 땅이 남들로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바닥났다. 더 이상 개발할 만한 용지가 없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자. 도시용지로, 도시개발용으로 제공을 해 나가도록 준비하자 해서 녹지에 있는 땅을 쪼개놓고 있는데 그런 땅을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역은 녹지역이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다. 도시역에서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역인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그말 중에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고 있는 땅이 자연녹지역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역에 있는 땅들은 크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적 6가지,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지로 세분이 되고,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로 세분이 되고,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 공업지로 세분되며, 그리고 녹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세분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녹지역은 바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요, 4층 이하밖에 못 치죠. 이 관리역도요, 보전 생산 계획 관리역 4층밖에 건축 못 합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축을 하더라도 이 관리역 세 가지 모두 다 4층밖에 못 지어요. 아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바로 4층이야만 건축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다만 제1종 일반 주거적인 토지에다가 바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부하였던 도시형 생활태 일종인 바로 단지형 연립태, 단지형 다택은 그 건축법상 건축을 실시해서 주택으로 5계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 도시형 생활태 일종인 단지형 연립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다 건축하게 될 때는 주택으로 5개체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빼고는 모두 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이렇게 또 4층 이하만 짓도록 받는 또 용도주거도 있죠. 용도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자연칠학주라는 게 있어요. 자연칠학주거도 4층밖에 못 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도시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아직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미세분지역이 있죠. 이 미세분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지 이용 시 무슨 지역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냐? 도시역에 세분화되어 있는 용도지역 중 가장 보존성이 세고 개발하기 쉽지 않는 땅이 보존 녹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가 된 미세분지역, 도시역 중에서도 미세분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 나갈 때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서 여기 바로 미세분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는 4층 이하밖에 못 지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만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을 보죠. 관리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금전에 도시계획 속에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인 땅 세분화된 명칭을 딱 봤잖아요. 이 세분화된 명칭을 보았는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은 조금 전에 보았던 세분된 명칭 외에도 필요하면 그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하여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더 명명해 가지고 추가 세분 조례로 세분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관리적에 이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이 있는데 이제 이 관리적도요. 이 보전관리, 생산을 계획관리로 세분이 확정된 땅이 있는 반면 아직 셋 중에 어느 하나로 확정이 안 된 미세분적도 있다. 관리적 내 미세분적인 토지도 있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미세분적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냐?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중 가장 보전성이 세고 개발이 쉽지 않는 땅인 보전관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래 보전관리역에서도 건폐율은 20% 이하가 최대한도고요. 용적률 80% 이하가 최대한도인데 이걸 적용하고 그래 보전관리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여기 미세분적에 있는 땅에다 건축하면 합법적이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은 20, 80을 적용하면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전 국토 중에서도 도시관리 농림자연보호전지로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미지정지역에 있는 토지가 있다. 이 미지정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도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합법적이냐? 이 네 가지 도시관리 농림자연보호전지역 중 가장 보호전성이 세고 개발하기 힘든 땅이 자연환경보호전지역이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 농어가 단독트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건축해서 이용하면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그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도 20% 이하이고요. 용적률도 80%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미자가 들어간 지역, 도시역 내 미세분지역, 관리적 내 미세분지역, 전 국토에 있는 미지정지역 이런 미자가 들어간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률이 똑같죠. 20, 80, 그리고 다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를 잘 봐두시고 이 농림적은 도시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협상 보전산지에 따라 지정해서 바로 농림을 진흥시고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바로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상수원 보전,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전,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육성. 그래서 자수의 생문수 상 줄 테니까 자수해라 이거죠. 자수의 생문수 상,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양 보전, 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전, 상수원 보전, 수산자원 보육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시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자, 이런 용도적을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 용도 지역별로 바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 건폐율이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계산할 때 100%를 곱하면 되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연면적을 필요하죠. 계산할 때는 이렇게 100% 곱하면 되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제해,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 제해, 피해나 안전구역 면적 제해, 대피 공간 면적 제해, 지주 PP는 제된다고 그랬죠.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의 용도적별 최대한도를 여러분들은 꼭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에서 자,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그리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이 있다. 이 아홉 가지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애화라고 그랬죠. 주상공록 해서 7, 9, 7, 2 뒤에는 0% 이하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보호생의 동자는 20, 20 이거 계획과정 40, 농림자연보전 20% 이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적률 최대한도 이건 건폐율 최대한도고요. 용적률 최대한도도 좀 머리 따 넣으라고 그랬죠. 용적률 최대한도는 주상공록에서 5, 1, 5, 4, 1 뒤에는 00% 이하 똑같아요. 그리고 이 비도시역의 그 용적률 최대한도는 나 하나만 100이고 나머지 다 80이죠. 80 뭐만 100이냐 개 계획관리만. 그래서 계획관리는 별도로 암기라고 그랬죠. 계사백 이렇게. 건폐율은 40, 용률은 100, 계사백. 그리고 남은 28, 28, 28, 20, 80, 20, 80. 그래서 이거 좀 머리에다 넣자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같은 말이죠.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 바로 세분을 하고 세분대책별 건폐율 최단을 규정하고 있죠. 아까 했죠. 주거적 여섯 가지로 세분되죠.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주온 그리고 상업적 네 가지 했죠. 주온 일, 류, 군 공업적 세 가지 했죠. 전용 일반 주온 녹적 세 가지 했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래 이 세분된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건폐율 먼저 볼까요? 1, 2, 3종에서 5, 5, 6, 6, 5, 7, 50, 50, 60, 60, 50, 70 이거 암기라고 그랬죠. 중1, 6은 9, 8, 8, 7 이렇게. 90, 80, 80, 70. 전일증, 공업증 다 7, 7, 7, 70, 70, 70. 보호생산녹지는 다 2희, 20, 20, 20. 이 용적률 최대한도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0% 하면 3종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150, 200, 250, 300, 그리고 준 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이 공업적도 바로 규칙이 정되죠. 제 전용 공업적은 300%인데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끝이다. 350, 400. 그 다음에 이 상업적, 중심 상업적이 1500인데 1500에다 마이너스 200% 하면 끝나죠. 1300, 1100, 900%다. 그 다음에 보호생동자, 이 생자생자는 100%인데 보전 녹지역만 80이다. 이것도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 용도적 파트를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됩니다. 스쳐 지나가 되죠. 자 여기까지 용도적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보십시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를 보았는데요. 이 용도지역이라고 것은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인데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죠. 그러나 외가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딱 결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고 그랬죠. 어떤 장소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면 그러냐. 항도공, 오도공, 국일도산, 택지. 저는 이런 게 떠나야 되죠.
항만법들은 항만으로서 도식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들은 어항으로서 도식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대지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죠. 다만 농공단이 아니라 이거 농공단으로 지정고시하면 그건 도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택지발주구다라 택지발주구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원개발사업, 지원원개발사업에 관한 법이 있죠. 지원원개발특별법. 그래 그런 지원원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지원원개발사업계획이다, 그 예정계획이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도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데,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반을 설치하게 한 그 전원개발사업 예정으로 지정고시했다, 사업계획으로 지정고시하면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다, 관리지역에 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종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그 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국토협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경 보호지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이거 우리는 간포농자 결정고시 이렇게 했고, 아까 전자는 간농농 결정고시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좀 이 용도적 파트를 공부할 때는 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용도 지구를 보겠는데, 아, 그리고 하나 더. 이 용도 지역 중에서, 용도 지역 중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장소, 없는 장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역에서만 찾아야 된다. 비도시역은 없다. 여기 비도시역은 없고 도시역에서도 녹지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만 찾는데, 주거적은 어디에서는 아까 절대 아파트 질 수 없다. 1종. 그래서 1종만 아파트 질 수 없기 때문에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된다. 주거적 중에서도 1종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그 다음에 상업적 중에서도 바로 여기는 안 돼요. 유통상업적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된다. 공업적은요, 바로 전용 공업적하고 일반 공업적은 안 되고 준 공업적만 됩니다. 머릿속으로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땅 중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땅에 따른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가? 바로 이 유통상업적하고요. 그리고 전용공업적은 이 단독주택을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꼭 새겨두시고, 하나 더. 위락설 있잖아요. 위락설은 어디에 있는 용도에 있다면 건축할 수 있는가? 위락설은 오직 저 상업적에만 건축 입지가 가능하다.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은 저 많은 용도적에 있는 땅 중에서도 어디에 따른 일반 음식점을 절대 설치를 못하고 입지를 시킬 수 없는가? 바로 이 전용 주거적, 이게 아주 중요해. 전용 주거적은 조용한 사람들이 사니까 전용 주거적은 절대 일반 음식점은 건축할 수 없고 입지시킬 수 없다. 전용 주거적이 1종, 2종 있는데 여기는 절대 전용 주거적은 일반 음식점 설치에 금지된다. 그리고 이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면 환경 오염이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보존성이 강한 지역은 절대 일반 음식점을 지을 수 없습니다. 보존이란 말 나오면 절대 일반 음식을 질 수 없다는 거. 보존 녹지지역, 보존 관리지역, 자연경 보존지역, 여기는 절대 일반 음식을 설치 못해요. 그리고 이 보존성이 센 땅이 또 농림지역하고 여기 생산관리까지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도 일반 음식을 질 수 없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를 용도적 파트에서 새겨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용도주고 용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